코카콜라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식품 기업, 스타벅스 글로벌 판매권도 가지고 있고 블루보틀도 이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기업에게는 큰일도 아닙니다. 진출 국가 수 186개국, 가지고 있는 브랜드 수만 2천여 개 이상, 그동안 돈술랭에서 다뤄왔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이죠. 바로 글로벌 식품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네슬레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설명하려면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은 걸릴 겁니다. 작은 분유 사업으로 시작한 네슬레는 어떻게 식품업계 왕좌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잘나가는 식품 브랜드는 다 인수해서 공룡기업이라는 말도 부족한 이 기업, 네슬레 이름 뒤에 인수한 브랜드 이름만 붙여도 수십 장은 될 겁니다. 훗날 지구상에는 네슬레와 코카콜라만 남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M&A의 귀재 네슬레 제국의 시작입니다. 네슬레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스퀵? 아이스티? 아니면 네스프레소? 사실 워낙에 이 사업 저 사업 다 손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번뜩 떠오르는 게 없긴 합니다. 이 기업 창립자인 앙리 네슬레는 창업 초기부터 5만 가지 사업에 손을 다 대던 사람이었고요. 카놀라유, 럼주, 압생트, 식초, 심지어는 비료 사업과 가스등 설치 사업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 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우리 음식점 가면 메뉴만 한 20개, 30개씩 있는 집 있죠? 이건 곧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릴만한 것들은 일단 팔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겁니다. 그냥 저냥 먹고 살 정도는 됐지만은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건 없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인맥이 쌓이긴 했었지만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인복은 좀 있었는지 사업이 안정되긴 합니다. 근데 이 앙리 네슬레는 원래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식 이름은 하인리히 네슬레였죠. 이름을 바꾼 이유는 독일이 아닌 스위스에서 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스위스는 산악지대라서 농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인구도 작은 나라였죠. 게다가 이 사람은 원래 약사였어요. 그러면 앙리는 왜 스위스로 가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하인리히 네슬레는 181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15살 때부터 독일 약국에서 수습생으로 일했어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화학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앙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 사건이었죠. 당시 화학은 정규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는데요. 약학이야말로 화학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스위스의 의베로 이주합니다. 왜 하필 스위스였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당시 독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스위스는 이민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이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도 굉장히 심했고요. 하인리히가 프랑스식 이름인 앙리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배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죠. 아무튼 20대 때 스위스로 가서 이것저것 사업을 다 버려놓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 후반부터는 이유식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이유식이 바로 지금의 네슬레를 만든 아이템이었죠. 그럼 앙리는 왜 하필 이유식을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대박이 났을까요? 지금이야 선진국의 영아 사망률이 1%도 안 되죠. 그런데 당시까지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10명 중 2명 이상이 사망하던 때였어요. 유아기에 죽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앙리는 영유아 사망률의 이유를 영양 결핍에서 찾은 거죠. 당시엔 산업혁명이 절정이었고 여성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가 어려웠던 때죠. 앙리가 이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유식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유식이라는 아이템은 아주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트 스톤 리비히가 아기용 수프를 이미 개발했었고 이게 과학 저널에까지 실렸었거든요. 수많은 사업가들이 이때 이유식의 잠재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앙리도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 리비히의 아기용 수프가 잘 팔리긴 했는데 논란도 꽤 많았어요. 리비히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든 이유식은 모유의 완벽한 대체 상품이다. 우유나 이유식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논란거리죠.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유식은 아이들이 소화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완하면 되잖아요. 앙리는 약사 출신이니까 이게 가능한 사람이죠. 앙리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리비히의 연구를 참고하고 여기다 본인의 화학적 지식을 더해 개량을 했죠. 근데 이걸 또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리비히의 복잡한 제조법 대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자. 그리고 여기다 본인만의 기술로 몇 가지 성분만 더 첨가하면 그래, 완벽하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게 1867년 앙리 네슬레의 이유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행운이 찾아와요.
앙리가 이유식을 개발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의 한 부부가 찾아옵니다.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모유를 못 먹습니다. 돌아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거죠. 근데 앙리가 본인의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여주는데 아기가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한 거죠. 이 이유식이 입소문을 타고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온 겁니다. 1868년 이유식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위스와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했는데요. 앙리가 이때 뭘 했을까요? 우선 브랜딩입니다. 용기에다 새 둥지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새의 그림, 상징적이잖아요. 이 로고는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또 본인 제품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약국에서 이유식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좀 특별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파리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네슬레의 이유식이 다른 이유식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걸 확인받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일종의 스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시도 뜨거웠던 이유식과 모유 논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리빙이는 본인이 만든 이유식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요. 그런데 네슬레는 이 논쟁을 피하고자 굉장히 진보적인 마케팅을 해요. 모유는 훌륭하지만 모든 엄마들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엄마들 마음을 죄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유럽 전역에 네슬레 이유식이 쫙 깔렸어요. 나중엔 주문량을 못 맞춰서 공장을 키우고 설비 늘리고 뭐 이렇게 반복하느라 번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앙리가 이유식을 판매한 지 8년째 되던 1874년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회사를 매각할 준비를 하거든요. 이유식 용기인 캔 공장을 세우려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이건 아니지. 제품에 문제가 있었냐? 그게 아니라 앙리는 돌연 죽음이 가까워진 걸 느꼈다고 해요. 당시 앙리의 나이는 60세. 지금이야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이지만 당시 60세는 죽음이 가까운 나이였거든요. 회사를 계속해서 키우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앙리 네슬레 부부는 자식도 없는 데다가 양딸이 한 명 있긴 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후계자가 없는 거죠. 죽음과 후계자 공석이란 현실이 앙리를 멈추게 한 겁니다. 100만 스위스 프랑, 지금 가치로는 300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회사를 매각합니다. 회사를 인수한 것은 앙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피에르 사무엘 루시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네슬레라는 브랜드 자체가 핫해졌기 때문에 앙리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넘기기로 합니다. 사실 친구와 지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매각 이후에도 앙리의 경영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이 친구들은 앙리를 회사의 기술 이사로 임명하기도 했거든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함께 가는 거죠. 네슬레가 새 주인을 맞으면서 심기일전하던 와중에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앵글로 스위스. 이 두 기업이 거의 애플 대 갤럭시급으로 경쟁하다 나중엔 합쳐지는데요. 가만 보면 네슬레가 이때부터 M&A 괴물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앵글로 스위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슬레보다는 1년 정도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한 곳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연유를 공격적으로 팔던 곳이었어요. 당시엔 연유가 진짜 잘 나갔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살균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었지만은 당시엔 이런 기술이 없었죠.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온 살균법이 1912년에 개발되긴 했지만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근데 미국의 게일 보든이라는 사람이 연유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수분을 날린 우유를 캔에 담아서 우유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게 됐어요. 앵글로 스위스 창립자 형제 중 동생이 보든 밑에서 일하면서 연유 처리법을 배웠고 이걸 유럽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스위스의 우유로요. 그렇게 1866년 앵글로 스위스 컨덴스드 밀크 컴퍼니가 탄생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장사를 크게 했어요. 밀크메이드란 브랜드였는데 폭발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12개의 공장을 세우고 전 세계로 연유를 수출하게 됐어요. 앙리 네슬레가 회사를 매각한 지 2년 뒤인 1877년 연유로 스타 기업이 된 앵글로 스위스가 이유식 사업에 뛰어듭니다. 처음에 네슬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품은 우리가 더 좋지 않냐? 뭐 저런 것까지 대응을 해야 하나?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소매업체들이 앵글로 스위스 제품만 받기 시작합니다. 네슬레는 이유식만 파는데 앵글로 스위스는 이유식도 팔고 연유도 파니까요. 소매상들은 한 군데서 납품을 받길 원했던 거죠. 여기에 네슬레가 위기감을 느끼고 곧바로 연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두 회사가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유 개발자 게일 보드는 원래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동부 지역까지 확장한 겁니다.
앵글로스비스인 미국 사업은 이 동부 지역이 중심이었거든요. 연유의 아버지격인 분이 동부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앵글로스비스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앵글로스비스가 결국 보든에게 공장을 팔게 됩니다. 이때부터 네슬레와 앵글로스비스가 서로 합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이러면 이유식과 연유에서 각각 경쟁력이 있었던 두 회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1899년 결국 두 회사의 합병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M&A라고 하면은 보통 덩치가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슬레와 앵글로스비스는 서로 동등하게 회사를 합치는 대등합병이었어요. 대신 네슬레의 브랜드 파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상호는 네슬레가 됐고요. 네슬레는 이후 1929년에 스위스 최대 초콜릿 기업인 피터 까이의 컬러를 인수하고 1938년에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 네스카페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밟습니다. 지금까지도 네슬레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음료 회사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가 하인즈를 인수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가 됐죠? 네슬레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으면 아마 이름이 열대장은 됐을 겁니다. M&A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죠.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트렌드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브랜드를 네슬레 하나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죠. 비유하자면 M&A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슬레는 이걸 정말 잘했어요. 돈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인수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운 겁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21위에 해당하는 초거대 기업이 됐고요. 이제는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사업 영역을 7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거였죠.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네슬레의 이후 이야기는 다시 앙리 네슬레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앙리 네슬레에게 조언을 구하러 한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이름은 다니엘 피터. 그리고 이 만남이 이후 초콜릿 업계의 역사를 뒤바꾸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린 걸로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돈실랭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